갈아서 와. 소면이 뒤섞은 비빔밥에 부어버렸습니다. 오.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아빠의 분노를 봤어요. 아니 더러워서 안 먹어 정말. 아주 그냥 신부한 사람이 깨졌고 네. 십몇 년 만에. 아니 정말 내가 무슨 돼지 꿀통 가지고 이게 더러워서 못 먹겠어. 결국 아빠도 그렇게 숟가락을 내던지셨어요. 엄마는 어머 별꼴이야 하면서 그 희귀한 비빔밥을 혼자 정말 맛나게 다 드셨어요. 요즘 엄마가 해주시는 밥은 우유밥이 아닌 커피밥입니다. 네? 원두커피. 아, 원두커피에 예. 원두커피에 밥을 넣어서 누룽지처럼 끓이는 밥인데요. 글쎄요. 그 커피 누룽지야? 커피 누룽지. 이쯤 되면 엄마가 저보고 집을 나가라는 소리 아닐까요? 예. 대체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요리만 하시는 걸까요? 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유난히 좀 비유가 약하다 하는 분. 아 정아요. 아 정아요. 저도 네? 아니, 가려워. 뭐, 영자 씨 진짜 비유 약해요. 아니 저는 예,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. 좋아하는 거 안 먹어요. 저는 그렇게.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. 좋아하는 진짜 싫어하는 건 요만큼 먹어. 좋아하는 게 이만큼 먹어. 저는 양질의 지방이에요, 정말. 네. 싫어하는 게 뭐예요, 싫어하는 거? 아이유가 했던 거 있죠, 생간. 생간. 그리고 천엽 있잖아요. 천엽. 응, 응. 또? 아주 극세사 같은 딱 두 개? 예? 그거 하고. 예. 뭐 그렇죠, 뭐. 그럼, 사람 다, 그럼. 그럼 정아영 뭐? 저는 우유도 못 먹고요. 네? 어? 치즈도 못 먹고, 순대도 못 먹고, 되게 많아요, 못 먹는 거. 우유, 치즈를 못 먹어요?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먹어요. 왜,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? 다 좋아요. 아, 안 맞는구나. 네. 아예 안 맞는구나. 자, 오늘 방송에서 최초로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이 구토하는 장면이에요.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사진. 이거 뭐야? 김치찌개인데 지금 콩나물이 들어간 거 같아. 김치찌개 대가리 들어간 건가 보다. 이거 뭐야? 아, 커피밥이야. 커피 누룽지? 뭐야? 아, 나 저거 뭐 큰일 났다. 모양에다 밥 넣는 거 같아. 아메리카노 라이스. 따님. 네. 예, 사연을 보내준 고민의 주인공. 어서 오세요. 네. 무슨 심청이가 인당수에 예. 들어가듯이 와. 그렇게 내려오는 뭐, 스타일은 처음이에요. 무서운가 봐. 정말 궁금한 게 미소영 우유밥은 저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? 그러니까 한 숟갈은 그래도 좀 이렇게 담백한 맛이 나요. 고소하고 근데 오래 먹질 못해요. 왜? 몇 숟가락 먹으면 어떤데요? 질리고 비리고 비려요? 계란말이에 딸기 싫어. 그래 나는 그게 제일 야, 그거는 그냥 뭐 그럼 친구 오빠 친구가 놀러 왔는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핑크에 뿌려먹는 딸기 시럽을 뿌려서 오빠 친구한테 줬어요. 아, 오빠 친구가 뭐래요? 예. 먹고? 먹긴 먹었는데 오빠한테 귓속말로 절교 선언을 했어요? 이거 못 먹겠다고. 그것도 있어. 된장국에다가 통 콩나물을 넣으셨어요. 콩나물 된장국이잖아요. 맛있잖아요. 괜찮아요. 근데 거기다가 또 김치를 또 넣으셔서 뭐 세 가지 맛이 난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. 아 근데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. 예. 이게 늦네요. 안 되겠습니다. 어머님을 빨리 만나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어머님 만나보죠. 예. 자 어머님 어디 계세요? 네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어머니 왜 요리를 막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? 저는 제가 저기 나가고 싶었어요. 딸이 안 먹는다? 나는 음식을 가린다고 그러죠. 아 딸이 네. 유독 심한 거다? 아 네. 딸이 문제다! 딸이 문제다! 편식하는 딸! 네, 제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하잖아요. 화리마트나 이런 그 푸스트점에 가면은 다 만들어진 음식들이 참 많이 나와요. 예, 그렇죠. 저는 그런 음식 너무 싫고 네. 자연식을 먹이기 위해서 저는 직접 요리를 합니다. 네. 새벽까지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상에다가 깔끔하게 차려놓고 이제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자연식 음식은 안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아~ 학교로 갔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시고요. 아,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. 아니 그래도 원고 보는 사람들이 아우 이거 싫어요 그러는데 왜. 저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들한테 먹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5대 영양소를 걸어갔증. 네. 와, 아싸! 잘하면 1등 하겠다! 예. 어머니, 좋아요. 어머니, 그러면 어머님은 진짜 본인이 만든 음식을